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출시 현장에 나와봤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일반 모델인데 더 뭔가 고성능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이제 캘리그래피 모델. 이 두 가지 모델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보시는 모델이 원래는 뭔가 더 고성능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더 밑에 등급 모델이죠. 이것들은 일단 특징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바뀌었네요. 일단 요 그릴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직선 위주로 좀 많이 해놨어요. 뭔가 전면 모습이 이제 예전 차에 비해서 좀 더 수직을 좀 강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를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건데 혹시 저번 모델보다 좀 낫지 않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DRL 램프가 있는데 요거를 엄청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요 램라인에서 보면은 이게 옆에서도 이 DRL 램프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오버행이 또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번 디자인은 저번 멧돼지 같은 형상에서 좀 더 그 야생 멧돼지가 마치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캘리그래피 모델보다 이 블랙 크롬이 더 어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캘리그래피 모델이에요. 뭔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일반 크롬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 이게 더 하이등급 같은 느낌.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플레이트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 본넷 위쪽에까지 보이는 요 크롬. 요게 이제 캘리그래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번 모델에서 좀 이제 좋은 점은 저 H마크가 눈에 잘 안 띈다는 점. 아니 이거 저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 일반 모델이 H마크가 더 안 보이고 저 같으면 요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로 살 것 같아요. 일단은 요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 중심, 운전자 편의 사항을 좀 많이 살렸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가족차였잖아요. 그런 거였다가 이제는 운전자도 좀 럭셔리하게 타라. 사실 왜 이렇게 팰리세이드가 많이 팔리냐.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40-50대 중에서 40대가 이 팰리세이드를 가장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50대가 산타페.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40-50대예요. 40-50대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지금 뭐예요? 아빠잖아. 애가 2명 있고 3명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 남성의 이걸 좀 포기를 한 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캘리그래피 모델이 팰리세이드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익스클루시브 있잖아요. 요거에 10%밖에 안 되고 프레스티지가 한 40% 요 정도 차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아빠의 마음으로 팰리세이드를 살려고는 하지만 이제 최상위 등급을 산다. 요런 뜻입니다. 왜냐면 아빠 욕심을 버릴 수가 없거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이 딱 옆라인 보면은 국내용 레인지로버? 이름 돌맞을래나? 왜냐면요,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는 요 휠 봐봐요. 그때 제가 레인지로버 샀을 때 꼈던 그 바람개비 휠 또 돌날라와요? 네, 미안합니다. 요 바람개비 휠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등급에 이 휠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요 뒷라인이 뭔가 좀 살짝 레인지로버 아니면은 에스컬레이드? 괜히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도 좀 많이 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싸워봅시다. 누가 더 좋은지.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에서 고를 수 있는 휠이에요. 살짝 좀 이건 전기차스러운데 아까 그 바람개비 휠 보다 오니까 요 휠 같은 경우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네요. 아, 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수평을 살렸다 그래요. 앞모습은 수직선을 살리고 뒷모습은 수평선을 살려서 뒷모습은 안정감을 좀 강조했죠. 요 밑에 플레이트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캘리그래피 뒷모습인데 사실 뒷모습은 크게 많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 밑부분이 뭔가 밋밋하죠? 뭔가 후라스틱 같은 느낌에. 아까 저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부분이 뭔가 줄이 샥샥샥 가 있어서 좀 강력함을 보이긴 했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이쁜가요? 아니면은 캘리그래피가 이쁜가요? 사실 우리 카푸어 분들에겐 도친 게 찐이겠죠. 그 다음에 진짜 실내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실내 한번 봐보자. 진짜 난리 나더라고요. 자, 이제 뭐가 바뀌었는가 한번 봅시다. 요 색상은 이제 캘리그래피에만 들어가는 색상인데요. 이제 다크 브라운 색상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최상위 등급 들어가야만 고를 수 있는 색이에요. 요게 좀 인기 색상이 될 것 같은 게 사실 우리 팰리세이드에 우리만 탑니까? 애들 뒤에서 과자 더럽게 흘려대고 막 물 쏟고 음료수 쏟고 그랬을 때 오염이 좀 덜 되는 이 색깔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핸들 모형이 이제 완전히 그랜저 같이 바뀌었어요. 예전 핸들에서 이제는 변경된 핸들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캘리그래피에 들어가는 요 가죽은 솔직히 잘 촉감도 모르지만 들으면 좋다는 그 나파 가죽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요번에 바뀐 게 뭐냐면요. 요 백미러가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왜냐? 우린 디지털 시대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켜면 일반 거울로 볼 수가 있고 이쪽에 나오는 서라운드 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 유두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인데요. 뭐 좀 살짝 블랙으로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다 크롬 느낌이었다가 이제는 블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모던한 느낌? 이런 걸 주는데 제일 크게 바뀐 거 에어컨 나오는 벤트. 요즘 고급차들 특징 벤트가 일자로 생기게 바뀌었고요. 저 이제 밑에 부분에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나와요. 이제는 운전자도 타고 다니면서 간지함 느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이 되게 좀 고급지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수석에 탄 사람도 옆에만 타도 뭔가 웅장한 느낌을 느낄 것 같고요. 뭔가 새로 직선을 딱 살린 모습, 선들을 많이 살린 모습이 쫙 보이죠. 어때요? 난 저거 좋더라. 저 뒤에 저 그냥 뒤에 유리 창문까지 정말 먼 길 돌아간다. 자, 저 뒤에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있는가. 앞에 이제 뒤에 2열이 있고 저 뒤에 3열까지 있는데 또 여러분들 2열이 궁금하겠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많은 것도 대박이긴 한데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캘리그래피 모델부터는 이쪽에 인조 가죽이 들어가요. 아, 여기 촉감도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물건을 올려놨을 때 이제 잘 안 미끄러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 2열 보시면은 독립 시트. 그리고 이제 요번에 추가된 건데요. 윙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2열 좌석들도 굉장히 편하다고 하고요. 원래는 1열에 통풍 뭐 온열 시트 원래 뭐 기본이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열은 더운 날 죽어라. 네, 온열 시트만 추가가 됐어요. 이게 한번 어느 정도 공간인지 타볼게요. 어때요? 이 정도 공간. 제 키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185인데 무릎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남습니다. 아, 저 2열을 탔는데 이거 헤드레스트 바뀐 게 진짜 편안하네. 이거 진짜 기사 쓰고 타고 싶네요. 와, 흑기사?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가요 원래 4,710만원에서 5,163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그럼 우리 또 소비자들 야, 펠리세이드를 누가 5,000 이상 주고 사? 근데 와서 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왜냐, 난 2열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난 그냥 이 정도 참 무조건 카니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 가장 기본 등급이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3,673만원에서 3,939만원으로 266만원 올랐고요.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는 원래 4,190만원에서요 4,514만원으로 324만원이 올랐습니다. 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차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고 뭐가 안 오르죠? 내 월급만 안 올라요. 뒤집었네 아주. 일단 3열 좌석에서 또 컵홀더가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컵홀더만 합쳐서 한 20개 되겠다. 저 커피를 지금 몇 잔을 사 먹어야 돼. 그리고 제가 지금 요 정도 공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키에는 3열은 좀 힘들 것 같아. 궁금한 게 요 3열에 3명이 타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도 웬만한 거리는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도 쉽게 타고 갈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좀 좋은 게 이 천장 재질이 다 수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만지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 우리가 천장이 이거 좀 있다고 뭐가 기분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느낌과 전체적인 감각적인 느낌하고요. 그다음에 만졌을 때 이 촉감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진짜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보실 익스클루시브랑 이제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이제 실내인데 뭐 다 사실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역시 베이지 시트가 진리네요. 야, 막상 이거 보면은 뭐 때 타든 말든 이 색을 고르겠는데요. 그리고요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살짝 이 플라스틱 모델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느낌. 아까 캘리그래피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요것도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좀 큰 애들 태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색을 오히려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완전 애들을 태운다 할 때는 아, 이 색 추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모델은 8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좌석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탈 경우 이제 3열 타기가 조금 힘들죠. 자, 이제 트렁크 공간입니다. 3열을 접었을 때 이 정도면은 골프백으로 피라미드 쌓기 가능. 이쪽에 버튼으로 이제 의자를 다 접을 수가 있어서 캠핑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넓은데요? 이거 다 접으면 그냥 집처럼 살아도 되겠는데? 익스클루시브 모델부터도 다 2열 이중접합 유리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면 소음이라든지 외부 소음 같은 걸 많이 신경 썼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블로우 기능이라든지 뭐 서라운드 뷰, 크루즈 컨트롤, 주차 보조, 공기질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시 옵션의 그냥 끝판왕이네. 2열 통풍 시트가요 또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2열에 탄 사람들조차도 이제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엉덩이에 땀이 차지 않는 갈비보 지면은 저희 3열로 가야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건데 일단 이번 펠리세이드는 미국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펠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가 안 나오느냐?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3.8 가솔린 같은 경우가 북미랑 캐나다 시장이 주력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트렁크에 토우 달고 큰 무슨 캠핑카를 끌고 다닌다거나 엄청난 다른 또 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힘 있는 차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6 하이브리드, 우리나라 주력 하이브리드죠. 그걸로는 전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카니발은 하이브리드가 나오던데? 아 왜냐 카니발은요 주력이 한국이에요. 펠리세이드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서로 주력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 하이브리드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름값 혜택을 좀 받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일반 3.8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가 혜택을 얻으려면은 9만 키로 이상부터 혜택이 나와요. 연료 절감 혜택이. 야 9만 키로 정도면 내가 차를 4번 바꾸겠는데? 만약에 디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하이브리드를 넣었을 때? 그러면 29만 키로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사서 29만을 타고 다니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나만 땅 밑에서 하이브리드라고 웃으면서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아직 안 나온다.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경제성과 가성비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익스클루시브로 가시고 뭐 이제 또 주력 트림이죠. 블랙크롬 그릴이 좋다. 가족도 태워야 되고 편의사항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프레스티지로 가세요. 하지만 나는 이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샀다 하면 끝판왕이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는 모델이죠. 나는 크롬이어도 상관없다. 나는 부티나게 가겠다 하시면은 요 모델인 캘리그라피 모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요 캘리그라피 모델보다 요 블랙크롬인 멋있지 않나요? 야, H마크도 좀 자연스럽게 저 그릴 속에 녹아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캘리그래피를 사서 이렇게 블랙 크롬 죽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캘리그래피의 이 시트가 나파 가죽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천연 가죽. 근데 프레스티지에서 컨버트 패키지를 넣으면 또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나파 가죽. 야 가죽으로도 이렇게 좀 차이를 뒀네. 근데 사실 이 정도 패밀리카는 저는 뭐 천연 가죽 정도 프레스티지만 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펠리세이드 부분 변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노면 잔진동 보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속주행 안정성까지 다 보강을 했다 그래요. 원래부터 너무나 이제 인기가 많던 펠리세이드여가지고 이제 이걸 계약하신 분들이 받았을 때 또 실주행 후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오닉 7으로 대체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다 전기차로 이제 변하는 시대죠. 거의 마지막 가솔린이 되지 않을까. 이제 플래그십 SUV로서. 아 근데 저는 오늘 결론을 내자면은 오히려 캘리그래피보다는 이 블랙크롬의 프레스티지 등급이 아주 땡기네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시승을 할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시승할 때 또 다시 자세한 시승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